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불가능에서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가능에서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당황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은혜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결과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LA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수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내의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데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온통 철골과 유리로 지어 겉으로는 완전히 유리로만 뒤덮여 있는 모습이어서 수정교회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교회 교인의 수가 만 명을 넘어설 정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서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는 건축 상환금과 납품업체 대금 등 약 5천만 불 정도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수정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는 미국 번영신학의 원조였습니다. 슐러 목사는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정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적극적 사고를 통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외쳐온 로버트 슐러 목사는 불가능은 없다가 그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 여기저기에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열매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의 신앙을 주장해왔던 로버트 슐러 목사와 수정교회는 파산 위기에서 매각당하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생겼을까요?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면 할 수 있다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어가 분명해야 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성도는 부정적으로 사는 것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런 수정교회와 같은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사라진다면, 즉 예수님이 사라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인본주의의 등장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이지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를 체험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라지고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은 노만 빈센트 필 박사와 로버트 슐러 목사를 종합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조용희 목사님의 주장을 보면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해 상상을 하고 소원을 빌며 무엇을 바라든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로 미래가 잉태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긍정적 생각으로 그려진 마음의 그림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만 빈센트 필의 주장과 같으며 확신을 가지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신랑감을 구체적으로 그리며 상상하라고 하면서 키, 학벌, 직장 등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현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적극적 사고 방식이 무한한 잠재력, 정신력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또 이런 긍정적 생각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학자 라인홀트 리버는 신앙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깨달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기의 삶이 유한함을 아는 사람,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깨닫는 사람에게만 무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안개는 해가 뜨면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족함을 늘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다이스만은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되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능력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재미있게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 능력,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오래 믿으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명심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혼자 살려고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면 처음에는 무엇인가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나의 은혜 안에, 나의 능력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은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며 자기 스스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상식적인 것을 놓치고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 힘, 능력, 지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가능을 깨닫고 이해할 때 시작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숭고한 믿음으로 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